킴스 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15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네 번째 과목 식품 미생물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식품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되는 세균성 이질의 원인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즘엔 여러분들이 이질 걸렸다는 이야기 많이 못 들을 텐데 예전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안 좋을 때 물을 통해서 세균성 이질이 많이 퍼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균성 이질하고 관련된 원인균은 바로 슈겔라입니다. 슈겔라의 굴에서 우리가 이질균이라고도 불렀다는데 이 슈겔라가 뭐를 생성하죠? 쉬가톡신을 생성하죠. 쉬가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독을 생성할 수 있는데 식품 중에서도 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세균성 이질의 원인균입니다. 요즘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빛 에너지와 CO2를 이용하는 미생물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미생물이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빛을 이용하냐 아니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빛을 이용하면 광, 빛 광자겠죠? 포토를 생각할 수 있고요. 빛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그리고 CO2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유기화합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CO2를 이용하는 경우엔 다른 유기화합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장한다 그래서 오토트로프라고 부릅니다. 즉, 빛을 이용하고 독립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영양군이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헤테로의 경우엔 CO2가 아닌 다른 유기화합물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세포융합, 셀퓨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셀퓨전은 어떤 두 셀을 합치는 걸 이야기하겠죠? 셀을 합치는 거, 세포융합인데 세포를 합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건 여기는 세포, 단단한 세포벽을 없애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포벽을 없애주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토플라스트화라고 부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프로토플라스트화를 시켜야겠죠. 세포벽을 없애줘야 됩니다. 둘다 세포벽을 없애줬으면 이두 가지를 융합시키면 되겠죠. 합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쳐진 거를 일단 재생해 봐야 될 거예요. 재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게 선택적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즉 합쳐진 애가 있을 수도 있고 합쳐지지 않은 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조합체 합쳐진 애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해줘야 됩니다.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D부터 가네요. D, C, B, A고 여러분들이 세포 프로토플라스트화만 알아도 이게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된다는 것만 알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식품 공장의 파지 대책입니다. 파지는 특히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건 박테리아에 들어가서 박테리아를 용균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바이러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으로 부적합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균이 실재하면 이 바이러스를 당연히 예방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온도, pH 환경 조건을 바꾸어도 파지는 굉장히 다양한 온도와 pH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온도, pH 등을 바꾸는 것만으로 파지를 대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숙주를 바꿔주게 되면 이 파지는 숙주에 굉장히 스페시픽합니다. 특정한 숙주만을 용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숙주를 바꾸는 건 좋은 대책이라고 할수 있고요. 항생물질의 전홍도에 견디고 또 정상 발효를 하는 내성균을 사용하면 이 항생물질을 써서 파지를 대책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접합균류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접합균류가 아닌 것은 4번에 나와 있는 아스퍼질러스 속입니다. 아스퍼질러스는 불완전균류에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조금 어렵습니다. 뮤코속 중에 사이모뮤코형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겠죠. 이런 미생물의 종류는 정답은 1번에 나와 있는 뮤코록시라고 하는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전분 당화력이 높습니다. 전분 당화력이 높고 또 알코올 발효를 이용하고 옥살산을 생산할 수 있는 뮤코록시라고 하는 게 사이모뮤코형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아미노산부터 아민을 생성하는데요. 아미노산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아민기와 카르복실기. 자, NH2 있고 여기에 COOH 이렇게 하고 안에 이제 다양한 알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미노산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아민을 생성하고 싶대요. 그럼 이 아미노산에서 뭘 떼주면 될까요? 바로 카르복실기를 떼주면 됩니다. 카르복실기 떼주는 걸 뭐라고 부르죠? 디카르복실레이즈라고 부르죠.
즉 아미노액시드에 디카르복실레이저를 하면 아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포도당이 아니죠. 대장균이 포도당을 어떤 식으로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장균은 이렇게 생겼죠. 막이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막 안으로 포도당을 가져와야지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들여오냐라고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포도당은 여러 방법으로 들여올 수 있는데 대장균은 포도당에 일단 인산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인산기 전달 수송이에요. 그룹 트랜슬로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인산기를 붙이고 나서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이거 들여오려면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냐면 PEP라고 하는 에너지 이용합니다. PEP는 어디서 들어봤어요?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에서 들어갔죠. 해당 과정에서 포스포에놀 파이루베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PEP입니다. ATP 에너지가 아니고 이 PEP 에너지를 이용해서 밖에 있는 포도당에 인산기를 붙인 걸 들여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인산기 전달 수송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있는 문제는 아래에 설명에 해당되는 효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배양액의 표면에 피막을 만든대요. 어떤 효모가 피막을 만들고요. 질산염을 저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배양액의 표면에 피막을 만드는 효모를 뭐라고 부르죠? 산막 효모라고 부르죠. 산막 효모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피키아 또는 한세놀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되냐? 물론 보기에는 피키아가 없긴 하지만 질산염을 저하할 수 있는 게 한세놀라고요. 피키아는 질산염 저하가 불가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으로 봤을 때 이에 해당되는 효모는 한세놀라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그램 염색 특성의 나머지 세 가지 균과 다른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램 염색법에 의해서 그램 양성균과 그램 음성균은 아니게 되죠. 락토바실러스, 바실러스 속은 그램 양성균입니다. 스테필로코커스 황색포도상균은 그램 양성균이죠. 에스케리코아, 에스케리키아, 이거 대장균 뭐죠? 그램 음성균입니다. 바실러스는 그램 양성균이고. 그램 음성균은 또 뭐가 있죠? 에스케리키아, 사이모넬라가 있고요. 아까 봤던 쉬겔라 이런 것들이 그램 음성균에 속합니다. 각각의 균들이 그램 양성인지 그램 음성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할 때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질 문제는 박테리오 파지 아까도 나왔었죠. 이 박테리오 파지를 매개체로 해서 DNA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은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 우선 바깥쪽에 있는 DNA를 세포 안쪽으로 넣어줘야겠죠. 이 넣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바깥쪽에 DNA를 조각을 놓고 나서 여기에 전기적 자극으로 넣어줄 수 있는데 이런 걸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형질 전환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앞서 살펴봤던 세균에 용균시킬 수 있는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 바이러스가 안쪽에 DNA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박테리오 파지를 이용해서 DNA를 옮기는 건 트랜스덕션, 형질 도입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흑생 균총을 형성한 흑극균입니다. 흑극균은 뭐예요? 아스퍼질러스 이야기하죠. 이 아스퍼질러스 중에 여러 가지 효소와 구연산을 생산할 수 있대요. 구연산은 어떤 아스퍼질러스로부터 만들 수 있죠? 네 가지 중에 정답은 2번에 나와 있은 아스퍼질러스 나이거입니다. 아스퍼질러스 나이거가 설탕을 첨가했을 때 구연산을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세균의 포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곰팡이도 포자가 있지만 세균도 포자를 만들 수 있죠. 이러한 포자를 내생포자라고 부르고요. 어떠한 균주들을 만들 수 있나요? 바실러스 세레우스나 클로스트리움 보틀라이너, 클로스트리움 퍼플린젠스 같은 게 포자를 만들 수 있죠. 이런 포자를 우리는 엔도스포어라고 부르는데 세균 포자에 대한 설명에 적합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자를 형성하는 이유는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본인, 세균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즉, 영양세포보다 저항성이 강한 겁니다. 영양세포는 뭔가요? 내생포자를 만들기 전에 일반적인 세균을 우리 영양세포라고 부르고요. 단순한 층으로 쌓여 있다. 포자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세포벽 바깥쪽에 여러 층을 만듭니다. 방어막을 추가해요. 이 방어막의 이름이 뭐냐면 스포어 코트, 또 엑소스포리움 이런 방어막을 추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층을 추가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포자를 형성했을 때는 대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양세포 때는 대사 활동이 일어나고 증식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몸을 움츠리고 버텨야 될 때예요. 따라서 대사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증식도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음성균 아니고 주로 그럼 양성균, 아까 말씀드렸던 바실러스 세레우스나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세균에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그럼 양성균의 세포벽 성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세포벽에 따라서 그럼 음성균하고 그럼 양성균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양성균은 기본적으로 두꺼운 펩티도글라이칸 층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음성균은 어떤가요? 그럼 음성균은 한 층이 더 있습니다. 그럼 음성균은 이렇게 그리자면 펩티도글라이칸 층의 바깥쪽에 LPS라는 층이 있습니다. 펩티도글라이칸은 그럼 양성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고요. 그럼 양성균은 뭐가 있다고요? 펩티도글라이칸이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있는 게 테이코익 액시드라는 물질이 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바실러 서틸러스가 30분마다 분열을 한대요. 5시간 후에는 몇 개가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습니다. 자, 30분마다 분열을 하면 5시간은 30분이 몇번 지난 거예요? 10번 지난 거죠? 30분. 두번 지나면 1시간. 10번 지나면 5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어떻게 증가해요? 두 배씩 증가하죠? 한 개가 두 배씩 증가하는 몇번 증가해? 10번 증가합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면 정답이 뭐예요? 1024입니다. 근데 그냥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리다면 그냥 쓰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0분, 30분, 60분, 90분, 120분. 금방이야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하진 않을 테니까 210분, 240분, 270분, 300분까지 적어봅시다.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0분엔 한 마리, 30분엔 두 마리, 60분엔 네 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128마리, 256마리, 512마리, 1024마리구나 라고 알수 있어요. 생각보다 금방하죠? 이렇게 수식을 세우는 게 헷갈리다면 이렇게 풀어서 적어놓고 구해도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제해주는 문제는 미생물과 그 이용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실러 서틸러스의 경우엔 단백질 분해력이 강하기 때문에 매주에서 번식을 하고요. 발효를 할때 사용을 합니다.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발효균으로 아밀레이즈 그리고 프로테이즈 활성이 강하기 때문에 쌀과 누룩을 섞어서 만드는 코지균으로 사용이 됩니다. 맞는 설명.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의 경우에 치즈 눈을 형성시키고 독특한 풍미를 내기 위해서 스위스 치즈에 사용이 됩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게 다른 셈인데 이 락티스입니다. 락티스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락티스. 클루이베로마이시스 락티스라고 하는 균은 락토즈를 분해해서 뭘 만드냐면 락틱 액시드를 만듭니다. 따라서 간장이 후숙에 중요한 균, 내염성이 강한 균 아니고 락틱 액시드를 만드는 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에 나와 있는 설명, 내염성이 강한 효모, 간장이 후숙에 중요한 효모는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캔디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캔디다의 설명이고 락티스라고 하는 클루이베로마이시스 락티스라고 하는 균은 락틱 액시드를 만드는구나라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출 문제죠. 맥주 발효 시에 상면 발효와 하면 발효가 있습니다. 상면 발효가 기본적인 발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에. 하면 발효는 뭐 생각하시면 돼요? 칼스벅 생각하랬죠? 사카로마이시스 칼스벅 젠시스가 하면 발효입니다. 자, 여기는 문제는 미생물의 명명법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장균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균 우리말로는 대장균, 영어로는 에스케리키아 콜라이 또는 줄여서 이 콜라이라고 쓰고요. 우리 손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밑줄 치기로 했죠. 자, 밑줄 치는데 이 대장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름 지었는지 볼게요. 여러분 아마 예전에 생물학 시간에 한번 배웠을 텐데 미생물은 큰 범위에서 점점점점 줄여 나가면 역, 문, 강, 목, 과, 속, 종. 자, 이렇게 나뉘게 되죠. 속과 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생물을 이야기할 때 속과 종으로 쓰기로 해요. 속명과 종명을 조합한 이명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키리아키아 콜라입니다. 대장균은 속은 에스키리아케리키하고 종이 콜라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저는 대한민국의 서울에 예를 들어 강동구에 어떤 동에 사는 누구다. 이렇게 범위를 줄일 수 있죠. 이거와 같은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대장균의 경우엔 속과 종명을 조합한 이명법에 따르기로 하고요. 종명은 라틴어의 실명사를 쓰고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명 어떻게 썼어요? 소문자로 시작하죠.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소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 설명입니다. 세균과 방성균은 국제 세균 명명 규약에 따르고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탈릭체로 표기를 해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땐 이탈릭체로 표기를 하는데 우리가 손글씨로 쓰면 이게 기울여서 쓴 건지 이탈릭체로 쓴 건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밑줄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탈릭체 또는 손으로 쓸땐 밑줄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시되는 문제는 유당을 발효해서 알코올을 생성하는 효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당을 발효할 수 있는 효모를 물어보고 있는데 앞서도 한번 나왔었죠. 앞선 문제에서 나왔던 유당, 락토즈를 발효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클루이베로마이시스라 그랬죠? 락틱 액시드도 만들 수 있고 알코올을 생성할 수 있는 효모는 바로 클루이베로마이시스입니다. 유당을 발효한다, 락토즈를 발효한다라고 연결시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아스퍼질러스 나이거가 생성하는 효소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스퍼질러스 나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밀레이즈 만들 수 있고요. 프로테이즈 만들 수 있고 포도당 산화를 하는 글루코즈 옥시데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응유효소, 응유효소 우리가 어디 쓰는 거야? 치즈 만들 때 쓰죠? 레넷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포유류, 소의 위장에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송아지의 위장에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정답은 1번 레넷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2회, 2021년 5월 15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네 번째 과목 식품 미생물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또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